세수는 했고요. 커피를 가지고. 어우, 커피 향 왜 이렇게 좋냐? 지금 일어나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오늘도 화이팅! 구독, 좋아요, 사랑해. 어제 돈을 못 채웠잖아요. 어제 벌이가 너무 그래서 어쨌든 아침 사과를 들고 짜잔. 가자. 지금 시간이 몇 시더라? 10시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을 아직 안 봤어. 날씨는 좋습니다. 룰룰룰룰룰룰룰. 샤워 엄청 맛있다. 지금은 10시가 10시 28분이거든요. 지금 안 되네. 이런 거 왜냐면은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한가한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바빠지면은 4시 나오 바로 뜨거든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스케줄을 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스케줄을 안 정하고 나와요. 사실 이게 그렇게 돈은 안 되는데, 근데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도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몇 군데 뭐 잘리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돈은 안 돼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유튜브도 영상을 짬짬이 올리고 있는데, 모든 게 쉽진 않네요. 근데 이게, 이게 나온다. 넷이 나오. 그러니까 이게 초이스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이거는 퍼 오더고, 이거는 시간당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당 페이하는 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1 for 5퍼로 할게요. 대시나 지금이 10시 35분인데 일단은 11시 35분까지 주네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바쁘면 시간을 또 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건당으로 하면 가격이 먼저 뜨거든요. 가격을 보고 초이스를 하면 돼요. 갈지 안 갈지. 오늘 토요일이에요. 가게 손님 하나도 없네. 되게 배고팠나 보다. 일찍 올라야 돼. 맞습니다. 델라? 10:45. 10:45. Yeah. Hola, ¿tienes su channel? Yeah, I have you too. You can type it in. Type it in? Oh, this one. Yeah. Oh, you got it. This is? Yeah. So she's your sister? Huh? Oh, boy. Oh. Sorry, you look cute, that's why. Sorry. Hey. Whistle. If these niggas try to play me, bitch, we smoking a little Jesus. We gonna turn that nigga down, put that nigga in the switch. They open. Bitch, they open in this block. Can I post it? You post it on me. Oh, yeah? Oh, you. Okay. Oh, open this, Mida. Do you have the speaker? Yes. 아까 5불이라고 떴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사실 1점 몇 마일이면 한 2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3불을 팁을 줘서 5불이 나왔습니다. 하이페이라고 나와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1시부터 토요일날 얼마를 버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1.4마일 4불 하이페잉이라고 뜨네요. 건당 5프로 하면 이렇게 가격이 먼저 뜨거든요. 그럼 억셉트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와, 장난 아니다. 맨날 봐도 이쁘냐? 뭐 알아보고 왔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 교수님? 갖다 주는 거야?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달을 하고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바쁜데 손님한테 갖다 주기까지 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바쁘면서 저렇게 친절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 중앙 세계 차선에서 주행하세요. 네. 아, 꽃 너무 예쁘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가 높지 않아서 우리 드라이버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처음에 도어다시를 시작을 할 때 도어다시에서 주는 그 오다 오퍼를 다 억셉을 해야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금액이 작아도 다 해왔었어요. 도어다시는 실버, 골드, 플래티늄 레벨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 팁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높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벨을 높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도어대시가 주는 오퍼 대부분을 디클라인 하지 않고 억셉을 했는데요. The customer requested you leave the order at their door. They added the following instructions. Leave at my door. Yes, sir. Yes, ma'am. 가볼게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여기에 딜리버리 하는 집까지 한 1.6마일 정도 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도어다시에서 주는 돈이 한 2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오퍼는 다행히 2불에 팁 5불을 줘서 7불이 됐잖아요. 이럴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2불짜리가 나한테 올라왔을 때 이거를 억셉트 하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파킹해놓고 다시 들어가 보려고. 아, yes, thank you. Thank you. 아, yes, right. 완전 맛있어 보인다. 나이스. 오, 이 꽃 좀 봐. 녹화 너무 이쁘다. 여기 원인데? 어디가 주관인가 보네. 어머나. 사과 없어. 돌아버린대. 그럼 산은 어디가? 아, 그럼 이 주관에 있나 보다. 사사사사 희한하게 생겼다. 들어 미역 사기 돈가스 배달했습니다. 돈가스 주고 온 집이 엘란초 옆이야. 장을 보고 이따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겠어. 제가 사는 그 타코 고기 있잖아요. 그거나 사가지 말라 그래. 세일이랑 바쁘네. 저희 7번인데 슈퍼고 기다려야 돼. 실란치로 트리포 에이시에요. 아, 트리포 99센 3개 샀어. 아, 이게 엄청 세구나. 엘비는 99센이야? 35에이시 이병. 진짜 좋다 이거. 아, 근데 저기 한 팩밖에 없다. 이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 포도 하나 사자. 아직은 16이야. 우리가 종류가 엄청 많아. 아, 이거. 야, gracias. 토요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바쁘네요.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여기에도 넣고 다니면 괜찮겠지? 도어다시 레벨을 올리려고 웬만하면 내가 디클라인을 하지 않고 오든 금액을 억셉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딱 올라왔을 때는 디클라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2시 4분부터는 제가 그냥 언바이 타임으로 할게요. 이거는 금액이 나중에 나오니까 매도 나중에 맞는 게 낫다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인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나올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너무 어지러워.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일을 여러 군데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 밥 생각도 안 남아. 와서 막 밥할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 일단 왔어. 이거 생강가루하고 생강가루를 난 많이 넣어. 하고
얘도 같이 섞어버려야겠다. 마늘가루. 이거 인스턴트 팟이거든요. 7.5쿼터 와이드 팟이에요. 이렇게 와이드하고 이렇게 낮아요. 깊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처음 선보이죠? 이거 지금 굽고 있거든요. 와 진짜 이건 너무 싸다. 너무 완전 싸다. 부럽죠? 이거 끄는 동안에 살짝만 할게요. 살살 이거 야채가 이거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일이야 야채야? 헷갈려나 맨날 이 가슴에 이 밤도 울어요 하늘. 양파도 굵게 그리고 얘도 할게요. 고기 많은 건 우리 아들 거. 와 이거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갔어. 이게 치즈로 다 붙어야 되는데. 어우 뚱뚱하다. 괜찮다.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식감 좋아. 너무 맛있어. 나 이제 구워 먹어야지. 짜잔. 들어가, 들어가. 얘를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된장을 풀고 해야지. 잠깐 끌게요. 오, 아이고. 마늘 다 넣을까요? 야채가 없어. 케일 얼린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된장 이걸 큰 걸로 한 스푼 넣을까? 이거 됐나? 저거 된 거 아니야 저거? 어쨌든 이만큼 이렇게 넣고 다시다 이렇게 많이 넣어. 다진 다음에 13분만 할까요? 13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7불 행운의 세븐틴 됐거든. 됐습니다. 나지오나의 전화그나 얘가 다 된 것 같다. 우와, 우와. 치즈가 붙었네. 우하하하 우하하하 우하하하. 조금만 더. 뒤만 바삭해졌어. 이럴 때는 온도를 좀 올려줘. 왜 빨리 해야 되니까. 400 오케이. 아깨라기 이것도 한동안 쓰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또 찾아가지고 쓰는 거 있죠? 됐어. 우리 아들 거? 난 입이 작으니까 세 개로. 오 마이 갓.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지금 에그는 있는데. 모짜렐라 치즈. 중요해 이거. Very important. Why do you use tahine? 어? With tahine, let's all. 어느 거? Wait, yes. 그게 뭐야? Tahine. 그게 tahine이 뭐야? Tahine. Tahine? That's like fruit and satan. 아 그래? Yeah. 그런 거야. 나는 우리 딸이 이런 건 잘 아니까. 아 그래 이거 아 이거 그거구나. 나 여기다 뭐 넣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맹고에 그거네. 맹고 넣는 거네. 그치? 탱킹. 뭔가 해야 돼. 근데 이거 엄청 짜. 지금 넣지 마. 엄마 싱거울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오늘 너무 짜. 너무 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치? 맛있어. 맛있어. 아들 콕 있으면 좋겠다 그치? 대표 채우러 나가야 되겠다.
구독, 좋아요. 까먹었어. 누구는 그래? 응? 그래서 이게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대. 안 죽었어. 살아있어. 오, 내가 물을 많이 넣고. 물 엄청 많이 넣네. 감자를 넣고. 사실 감자를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근데 이것도 이게 삶은 거 삶았잖아요. 야채가 집에 없어서 이것도 너무 푹 끓여지겠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해놓고 가면 두 개 넣고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만큼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넣을게요. 와, 진짜 이거 크다. 아, 이거 7점, 이게 6쿼터는 좀 작더라고요. 아, 어쨌든 너무 좋은데? 감자만 넣고 묵은 소금 좀 넣을게요. 그리고 다 넣어. 그러면 한 10번만 할까? 캔슬. 10분만 해보고 아플 때는 이렇게 강제로 배출합니다. 이게 다 빠졌잖아요. 이때 조심해서 빼야 돼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우와 맛있게 됐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이게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꺼내놓고. 맛은 있어. 가야 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감자 너무 맛있어. 이게 벌써 이렇게 으깨졌네. 딱 좋아. 너무 맛있어. 아, 고기 너무 맛있어. 이 뼈.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하나 더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배고프지 보니까 하나 더 먹어. 아, 고기 너무 맛있다. 여기다 다대기를 좀 넣어야겠네. 다대기 안 만들었지. 지금 먹방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야 되는데. 타코인지 뭐시든지 그거 먹은 거 맞니?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라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간장하고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 색깔이 좀 나아졌죠? 아싸. 그리고 이거 이따 넣어서 먹으라고 하면 돼요. 파도 꺼내놔야 돼. 또 잊어버려. 1인 1 감자탕. 이렇게 감자를 덜어놓고 이따가 인스턴트 팟에서 고기를 적당량을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5시 51분이네.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네. 빨리 가야지. 어쨌든 저기 뭐지? 그거 냄비에다가 덜어가지고 먹어. 근데 좀 벌었어? 50분. 왜 레가시로 왔네요. 이 핫한 동네로 왔네. 오늘 제가 달라스에서 핫한 동네 레가시를 갔다 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회전 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로 나가서 론스타 드라이브로 진입하세요. 회전 교차로로 what? 그래서 막 어디야? 도착했습니다. 큰데 여기네. 멕시칸 슈가. 아, 나 근데 어디서 세워 이 차를? 알겠다. 왔어. 말레드 온이라고 되어 있네.
아, 어떡해.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아, 나 저기는 원래 은행 세워놓은 데거든요? 아, 빨리 가야 돼. 아, 불안해. 여기는 진짜 파킹하기가 너무 힘들어. 말라도 없네요. 아이고. 어, 주레스바 무슨 날이었나 봐. 화려했나 보다. 아, 땡큐.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 나이스한데. 젊은 사람도 완전 파리하고 난리 났네. 아, 너무 재밌어, 여기. 저런 데는 진짜 한 끼 밥값이 얼마야? 비싸겠지. 여기는 너무 어둡구나. 아, 놀래라. 지금 턱을 탔어. 아. 저녁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도, 아, 이렇게 어둡네요. 확실히 저녁에 다니는 거는 약간의 위험하죠.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을 때는 사실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일찍 들어갈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제가 이 콜을 받고 딜리버리를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번호가 없니? 아니, 근데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아,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돼. 아, 문이 안 돼. 아, 이분한테 여쭤봤어. 알려주신대. 아, 이거 열어주실려나 봐. 어, 오, 땡큐, 땡큐. 아, 너무 고맙다. 아, 진짜 그냥. 진짜 돌아오.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손에다 놔래. 또 도어에 놔두고 가래. 아닌데, 힘 빠져. 아, 지금 뭐지? 우리 남편은 아침부터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갔어요. 집이 좋긴 좋네. 아, 밥을 좀 먹을까? 따. 아, 힘들어. 어쨌든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아, 우리 아들하고 남편 걱정되네. 멀리 가 있더라고. 주피터 로드가 어디야? 아, 이게 어떻게 3불 얼마일 수가 있어요?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봤자 110불밖에 안 되네. 그럼 오늘 할 얘기가 있나? 어, 할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마음이 조금 그랬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착잡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운전하고 다니면서 좀 착잡한 날이었어. 근데 아,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신,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어, 땡큐라고 밖에 못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아, 소원하고, 뭐 제가 뭐 소원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소원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까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손님은 그렇게 텍스트를 하고 내가 어디 있다고 사진을 보내고 해도 어디로 와라 뭐해라 뭐 그러기만 하더라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어, 여기
내려와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고 싶었으면 내려왔겠지. 내려오기 싫으니까는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거기 아니다. 근데 이쪽이 어디고 저쪽이 어떻게 아니냐고 처음 가봤는데 나중에는 막 진이 빠져가지고 딱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와 excuse me 그러는데 내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엄청 크게 안 나오더라고. 또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안 들리시지. 나는 excuse me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막 달려가서 부르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어 다시 왔는데 여기 한참 들어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리고 여기 내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문 열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열어주신 거야. 근데 그 손님이 안 내려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내 마음 같은 거지. 아 그렇게 자꾸 텍스트를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그래서 나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든 생각하면은 거기는 처음 오는 사람이면 찾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옛날에도 내가 이제 그때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버 딜리버리가 거기를 잘 못 찾아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서 사인을 이렇게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 가게 이름이 저쪽에서는 이렇게 사인을 붙여주면 들어올 때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쪽으로 사인을 붙여줬어. 아 오늘은 너무 힘들더라고. 아 내려와 줄 수 있니라고 물어볼 걸 그랬어. 그냥 모르겠어. 오늘은 내가 너무 작아진 느낌? 너무 초라한 느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내가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기록이니까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다. 카메라가 과열됐대요. 굿나잇 빠이루. 아침 10시 37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22분 동안 두 개의 딜리버리를 했는데 50분 소요. 도요다시 4불 손님 팁 5불에서 9불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시는 12시 9분에 시작해서 1시 28분까지 1시간 18분 동안 3개의 딜리버리를 했는데 1시간 1분이 걸렸고 도어대시 페이 8불 그리고 손님 팁이 12불 50에서 20. 와우. 돈가스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시는 2시 4분부터 3시 13분까지 1시간 8분 동안 한 건에 딜리버리를 했는데 41분 소요가 됐고 도어다시 9불 88전 그리고 손님 팁 3불에서 12불 88전.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밥을 살짝 먹는다는 게 앉아서 대대로 먹고 제대로 원기 충전하고 다섯 번째 대시는 언바이 타임으로 했는데 5시 53분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3시간 36분 딜리버리 6개를 하고 도어대시에서 페이해준 돈이 40불 76전 그리고 손님이 저한테 페이해준 돈이 24불 50해서 토탈 65불 26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시 9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하나의 대시를 했는데 6불 45전 그리고 손님이 팁 2불을 줘서 8불 45전으로 시마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116불 9전 16만 1125원을 벌었습니다. 예. 오 사람들이 있네. 밤에 어디 가세요? 저 라이스 나오냐? 조금 아까 우리 엄마 통화했는데 1마일 전방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세요. 완전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Hello, I have like 2 hours just. Mm-hmm. 기다리니까 사진을 이거 찍어야 되거든요. 영수증을 또 카피하래. 3층으로 올라갑니다. 운동도 하기 좋죠, 엄마. 됐어.
좋죠. 앤드레스 러 앤드레스 오케이 땡큐 have a good day. 아 도원아 스피커? 조셉? 도르다? 예스 아 뭐니? 아 조셉 세븐 아이템하고 드링크가 있습니다. 어 comes with drink? A drink inside. Oh, okay.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Oh. 경로를 시작합니다. 어 여기 나가 계시네. 어 이렇게. 토르타스. 아 토르타스 맛있는데. 도어 다시 피커 그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지 친구님들은 밤에 운전하는 거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아. 그쵸? 왜냐면은 또 이게 밤이라서 밤이라서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밤에 뭐지 타는 거는 안 올리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조심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루. 구독 좋아요 사랑해.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아,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완전 좋다. 어쨌든 무사히 도착!